안녕하세요, 산수련 놀자. 오늘은 함양 용추 계곡 물놀이 나왔습니다. 막바지 여름인데요. 오늘도 불볕더위에 폭염입니다. 무학대사가 처음 찾아낸 매바위,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매바위를 향해 내가 살았나 하고 외치면서 내산나소가 된 곳을 지나 일주문주차장까지 올라갑니다. 용추사의 일주문은 숙종 28년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75년에 고쳐지었습니다. 정면에 걸린 현판에는 덕유산 장수사 조계문이라는 글이 쓰여 있는데 이는 원래 옛 장수사 일주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용추사 바로 아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주차장 오른쪽 아래 용추폭포입니다. 예로부터 이 계곡은 많은 선비들이 찾아 글을 남긴 곳으로 신진동이라여 화림동, 원악동과 함께 안해삼동의 하나로 불러왔습니다. 신진동의 대표 경관인 이 폭포는 주변의 울창한 산림 속에서 안방과 잘 어우러진 명성으로 높이는 30m이고 용소의 직경은 25m입니다. 용추사는 신라 소지원 9년 487년에 각현대사가 창간한 옛 장수사와 사대부속 암자 중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사찰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인 해인사의 말사입니다. 주변 경관이 수려한 자연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 장수사의 흔적을 간직한 덕유산 장수사 일주문을 비롯해 많은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찰 우측에 계곡으로 가는 길이 나 있습니다. 계곡 어느 곳이나 발을 담그면 그냥 최고의 피서 명당이 될 것 같습니다. 철다리를 건너 용추자연휴양림 가는 길로 올라갑니다. 깨끗한 화장실에 멋진 물놀이장이 있는 이곳이 최고의 명당 자리가 되겠네요. 그곳으로부터 50m쯤 위에 아담한 풀장이 있습니다. 오늘 산수야 놀자는 이곳에 자리 잡고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점심 메뉴입니다. 110g인가 양이 좀 많네. 용추 계곡 진짜 좋네요. 계곡 곳곳이 다 함께 물놀이하기에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물도 깨끗하고 물속에 진짜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길질이 안내도에 나와 있는 깊은 소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